여러분, 오늘 둘러볼 살집은 푸르지오 파크 세븐이라는 곳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에 분양 예정인 곳이에요. 최근에 허그가 분양가를 올린다 이런 기사를 발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안 되겠구나, 서울은 포기해야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분양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양할 때는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지역들은 여러분들이 꼭 챙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장들을 한번 다녀와 보려고 해요. 이번에도 현장을 다녀왔고요. 좋은 건 좋다, 아쉬운 건 아쉽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살집 찾는 거 아시죠? 이번 영상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 박미희입니다. 우선 규모는 949세대예요 뭐 중급 단지 정도는 되죠. 제가 공급 규모, 면적 이런 것들을 적어놨는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말씀하신 부분과 다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고가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아마도 추천 물량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용 112 같은 경우에는 6세대인데 전량 조합원한테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천 물량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최저층, 최고층 여기 있는데 이 지하 4층인 거, 요거 왜 그런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입주는 2024년 내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분양도 이번 해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예정지고요. 그 밑에 여기를 제가 비교단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름은 서울숲 더샵이라는 곳이고요. 495세대예요. 그 용적률을 확인하시면 네, 392% 네, 주상복합입니다. 아무래도 주상복합은 이제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네, 인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아주 가파르게 가격 상승을 했고요. 지금은 이 일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리고 인기도 많은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 단지 같은 경우에는 네, 바로 요 밑에 있습니다. 여기 행당 6 재개발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예정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름이 생당동 서울숲 리버뷰 자이라는 곳이에요. 총 34세대고요. 2018년 6월에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 가격도 여기가 아주 가파르게 올랐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금 살펴본 것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 두 개 비교 단지는 지상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당시에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어요. 전매 제한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분양권을 다루는 중개사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은 인기가 아주 가파르게 치솟았죠. 자, 인프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현장이고요. 제가 단지라고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삼각형으로 이게 초록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공원입니다. 지금 있는 공원이에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바로 옆에 또 요 정도의 공원이 또 조성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 꽤 클 거라고 하는데 지금 있는 요 삼각형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된다고 해서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돼봐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저차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지하 4층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장단점은 아닌 것 같고 지역 특색인 것 같습니다. 성동구 일대는 다 구릉지라서 고저차가 있는 단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고저차가 있고요. 아마도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돼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바로 옆에 지상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중간에 공원이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단지에서 그렇게 막 뭐 지상철 너무 가깝네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가격 상승한 거 보여드렸죠. 네, 전혀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이 일대에서는 가장 큰 인프라가 아무래도 왕십리역이에요. 여기가 단지고 여기 왕십리역이죠. 도보로 5분이면 가는 거리에 있어요. 왕십리역은 말하면 입이 아픕니다. 강북에서 가장 주요 역 중에 하나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다 지나가고요. GTX 시도 추진 중인데 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나 쇼핑 편의시설들이 다 모여 있어요. 여기가 엔터식스라는 곳으로 이름을 짓고 나서부터 뭐 굉장히 종합 쇼핑몰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죠. 그 외에도 뭐 초등학교가 이렇게 있는데요. 서울 행당 초등학교가 보시면 바로 지척입니다. 거의 뭐 단지 내에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 외에도 행당역이나 뭐 이렇게 한양대역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왕십리역 하나만 보시는 게 더 현명한 것 같아요. 출퇴근 한번 살펴볼게요. 왕십리역이라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여기가 왕십리역이고요. 뭐 5호선 광화문은 환승 없이 16분이면 갈 수 있고요. 여의도도 환승 없이 26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2호선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 예, 지하철이면 29분 정도 걸리니까 엄청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환승을 안 하면 29분 걸리는 거고 환승하면 19분 정도 걸리게 되는데
뭐 어쨌든 나쁘지는 않은 접근성입니다. 배차 간격은 제가 뽑아봤는데 별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아주 훌륭합니다. 최근에 서울에 분양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늘채 배르하고 고덕강릉 제일풍경채인데요. 지난번에 제일풍경채 얘기를 해서 이번에 배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구의역이고요. 여기가 현장이었어요. 이렇게 꽤 가까운 거리에 있었죠. 2월 18일에 청약 예정 공고를 했고요. 그리고 접수는 3월 2일에 했습니다. 전용 46제곱미터였어요. 그래서 크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결과는,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경쟁률이 B타입이 300대 1이 넘었고요. A타입은 400대 1이 넘었습니다. 가점은 흥미로운 게 B타입이 69점으로 더 높았습니다. 최저 가점이. 어쨌든 굉장히 인기가 많은 단지입니다. 앞으로 여기도 그리고 굉장히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아까 제가 비교 단지로 넣었던 그 두개 단지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20대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면 오른다, 내린다,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영상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이 어느 한쪽에 편향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좀 넓게 생각하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영상도 이런 의견이 있구나, 요 정도로 생각해 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경제학의 묘미라는 게그 변수를 다 고려하는 거잖아요. 저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